안녕하세요. 뚜이입니다. 어제는 박싱데이였고 그제는 크리스마스였고 오늘은 12월 27일인데 오늘도 저는 바다에 갈 겁니다. 오늘이 날씨가 훨씬 좋기 때문이죠. 오늘은 무려 36도까지 올라갔고요. 드디어 멜번의 여름이구나. 정말 여름이구나 하는 날씨가 오늘입니다. 바로. 그래서 오늘 아주 수영복 입고 가가지고 바다에서 좀 태닝 좀 하고 피부도 좀 태우고 네, 그렇게 여유를 부리다 오겠습니다. 왜냐하면 호주는 지금 12월 마지막 주, 1월 첫째 주가 완전 브레이크 타임이라서 다들 쉬고 어디 여행 가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여행 티켓을 못 샀어요. 그래서 여행을 못 가요. 저는 바다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. 갑시다! 오늘도 그냥 세인트킬다 비치를 가기로 했어요. 세인트킬다 비치는 시티 옆에 있어서 물이 좀 더럽긴 한데 그래도 가까우니까 차로 10분에서 20분이면 가니까. 물라 먹으라고. 아 근데 진짜 보니까 와 술을 진짜 이래 먹어. 안녕하세요, 도희입니다. 아,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. 제가 최근에 어디 여행이랄 것도 없고 당연히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어서 이번 연말에는 무조건 좀 여유를 부리자. 여유롭게 보내자 해가지고 바다를 틈만 나면 시간이 괜찮으면 바로 바다를 오고 있어요. 근데 너무 좋네요. 진짜 바다에 오니까 호주에 온 것 같고
마음도 많이 릴렉스 되는 것 같고, 그래도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도, 또 이렇게 연말을 보내는 것도 되게 신선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냥 수영복 입고 가방에 수건이랑 얼음물이랑 젤리 하나 챙겨가지고 차 타고 10분만 오면 있는 비치에서 여유를 부리는 것도 아주 좋구만요. 내년에 또 봐요. 안녕.